윤석열 대통령님의 속마음. 속마음? 도대체 왜 일본하고 친해지려 할까? 적으로 왜? 봤을 때 어때요? 이거는 내가 볼 때 조상에 일본하고 연계된 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. 아, 그래요? 딱 봐도 그래, 일본하고 뭔가 연계된 뭐 조상이 있든지 좀 뭔가 끈이 연결된 분이 있다라고 나와지고. 근데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일본에 가서 물론 뭐 예의 바르 예의를 차리고 이러는 건 좋지만 그래도 국가 대통령인데 너무 이게 일본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있어. 무서워서 그런 건가 일본이? 아니면 일본을 존경해서 그런 건가?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. 왜? 우리 같으면 안 하거든 그렇게. 국민들은 안 할 거를 대통령은 한 거야. 그렇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욕먹을 이거 우리도 의아한 거고 도대체 왜 그럴까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 뭔가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조상에 뭐 일본하고 연계된 분이 있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일본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되는 뭔가 있겠지. 뭐가 있을까요? 굳이 그 뭐 일본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지? 나중에 일본으로 갈래나?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겠지. 그렇게 보여줘. 그러니까 보통 일본한테 그렇게 뭔가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위에 뭐가 있고 근데 약한 자한테도 약해져야 되고 강한 자한테도 강하게 좀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.